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제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많은 시장 속에서 전략들 궁금하실 텐데, 그 전략들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설국지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정말 다양한 상담과 내용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문자와 그리고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잠시 이전에 1부에서는 개장 후의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만 개장 이후 약보합권으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76.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6,249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선제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잘 취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659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54.7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 개장을 하고 나서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도 뭐 계속해서 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속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58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수치는요, 60.1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 내용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9월 공장 재수주에 대한 부분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4%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지표 발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MI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 이전에 뭐 비농업 부분 지수에서는 플러스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 지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이 지난주에 1부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첫 주에만 이렇게 지표 발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뭐 방금 전에 나온 지표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네. 연장선상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지수 얘기 얘기드릴 때나 이제 골드나 다른 거 얘기 드릴 때 얘기 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은 논밤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사실상 예상보다는 좀 적게 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다들. 근데 PMI 나오면서 이제 서비스업 PMI라는 건 비제조업 PMI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SM 비제조업 PMI가 나온 건데, 이 PMI 같은 경우 이제 수치가 실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다시 인식을 바꾼 것 같은, 지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생각이 좀 바뀌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란 게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미리 아까 그래서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연준 의장 차기장 선임할 때랑 지금 선임할 때랑 시장 반응이 약간 좀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쉽게 이런 지수들이 더 올라가기는 약간 좀 쉽진 않다. 이게 국내 코스피 시장도 비슷비슷해요. 국내 코스피 시장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해수문 잘해요. 그 주식 못하시는 분들 해수문 잘하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주식시장 좀 같이 연계해서 좀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 오르면 원화는 떨어져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원화 가치 떨어진다는 말은 원달러가 오르는, 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손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수도 어느 정도 좀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국내 시장까지 얘기해서 좋겠지만. 네. 네. 아니,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라면은 뭐 미국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또 국내 시장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커지기 때문에 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따로 네. 이렇게 뭐 단품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재 마스터님 앞서서 1부에서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거 뭐 유튜브에서도 뭐 난리가 났는데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시장은 좀 변했잖아요. 네. S&P도 거기 저가 만들고 네. 보합 구간 수익까지 다 줬네요. 자, 뭐 유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네.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아, 지수 네, 말씀해 이 자리 주신 거. 매수에 네네. 이 자리 뭐 저항이겠죠. 우선 뭐 빠졌으니까.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늘 혼조세를 띄다가 이 구간 지지하고 매수 쪽으로 가해서 가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래 뭐 이미 뭐 튀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게 이 자리는 매수 자리로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부터는 뭐 손절 라인들 이렇게 설정해서 얘네들 다시 껴들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뭐 오늘 내일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급한 그림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매물대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출렁거리는 애들 보시고 전체 흐름은 일봉상에서 이걸 예상한다 그랬죠. 아, 분봉 볼까요? 네. 얘네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놈들 놈인가요? 여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진 걸 본다. 에, 가던 아이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유로 뭐 네,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아,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원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두 분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신 만큼 저희가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는 2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16610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승세에 대해서 이슈가 꼽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대한 결과 의견이고요. 현재는 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0.21%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선재 마스터님의 하고 싶으신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지금 다운이 나왔네요. 네. 조금 더 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그러니까 BOE에서 어제 금리 인상하면서 파운드 보시면 급등했었고요. 급등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밀렸는데,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그 반응으로 같이 이제 살짝 올라줬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밀린 흐름은 약간 고민의 흔적. 이게 엄청 고민스럽거든요. 22가 금리를 네. 올린다,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이제 이 다음은 테이퍼 커링을 어느 정도 더 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느냐에 대한 이제 여부를 아마 이제 다음 회의 때 할 건데 축소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영국이 금리 올리면서 우리도 금 테이퍼링 더 심하게 해서 양적 완화 축소 그러면 오르겠지 하고 이제 올랐던 게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약간 이런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면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한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운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파운드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네, 어제. 같이 네. 가니까요, 요즘에. 네, 맞아요. 네. 동조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발표 이후 가격대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도 어제짝 뭐 소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또 밀리고 있는 흐름에서 뭐 전반적인 부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파운드가 어제 세게 밀려 죠. 예, 그러니까 세게 밀린 것 때문에 유로화가 살짝 올랐다가 이제 밀린 부분 오늘 좀 네. 밀린 부분이고 파운더 같은 경우는 어제 세게 밀린 거는 금리 인상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오랜만에 시장에서 했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단 올린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올린다고 했는데 네. 에이 설마 그래도 올릴까? 이렇게 막상 올리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밀려버렸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명분, 항상 차트 움직이면 명분이 중요한데 그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너무 높아져서 시장이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너무 안 좋아서 했구나 이래서 반대로 밀리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상 배경 자체가 물가 상승률 3%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한 부분이 좀 크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맞습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말씀을 해주신 김에 뭐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뭐 물어보실 건데? 유로 FX요. 아, 네. 다운을 주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거의 네. 한 두세 시간 이상을 그 몇 달간 계속 못 자기 때문에 좀 머리가 멍합니다. 물론 분석하는 거야 뭐 쉽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네. 뭐 차지는 없지만 네. 좀 멍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유로 FX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 FX 우선은 골드, 유로, 크루드오일 다 오늘 저희가 최고가에서 아침부터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다 반등하고 유럽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 아침 시황에도 정확히 뭐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돌려보셔도 되겠죠. 유로는 1.17000대에 저항을 두고 걔네들 손절 잡고 매도로 밉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리딩할 때 계속적으로 요즘 이선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매도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여기서부터 계속 상단부 제약에서 계속 매도로 밀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매수 한번 잡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 매도 다시 올라온 돈은 또 매도. 이거 오늘 또 1.17000부터 매도. 자, 그렇게 해서 저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예상 지지라고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그냥 이제는 너무 오래 보합되었으니까 그냥 빠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 보자 해서 지지력은 멀리다 뒀어요. 네. 위에서부터 매도를 치는 애들은 1.15000을 약간 깨는 자리까지 볼 수 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뭐 말씀드렸고 네. 우리가 그 전략대로 매도에 또 깨지는 매도 그다음에 이저가 확인하는 매도 지속적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는 진부하지만 작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 뭐 이렇게 채널로 움직이고 있다가 뭐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저가 확인력들 뭐 미장 이후에 거기까지 채널을 깨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 쟤네들이 깨려고 하면 아마 1.1680대로 안착 못하고 깨려고 할 겁니다. 분봉 한번 예전에 분석한 게 있네요. 자, 이 구간까지를 추세 매도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는 항상 아침 시황 방송에도 그러고 1.15000대를 네, 간다고 말씀드린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대를 막고 얘의 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도 계속 보면 되겠죠. 며칠 동안 여기서 매도만 쳤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 재매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수익을 잘 내고 계시던지 아니면 잊져 잡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자리가 남아 있어서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매도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뭐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죠. 뭐 고가에 대한 더 테스트.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반등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 예상 저항은 1.17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잡아주셨는데 1.15000달러 부근이라는 점 지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유로 FX 말씀해 주셨을 때 파운드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좀 짚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파운드도 여기서 바로 같이 짚어볼게요.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시원하게 내려갔고 오늘은 좀 그 가격대에서 소폭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1.3101입니다. 0.23% 강보합권인데요. 어제 워낙 많이 밀려서 이런 뭐 반등인지 저점 매수로 좀 올라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네.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겠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등한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인상했던
이유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인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추후에 계속 높다면 계속 금리를 한번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템포 좀 쉬었다가 한 내년 초에나 금리 인상 카드 만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지지 받아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이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파운드가 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의 그 반등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의 지지 여부 이탈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저희가 어제도 속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2020년 안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또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있을 ECB와 그리고 FOMC의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과 그런 분위기 안에서 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그 가격대는 일단은 뭐 지지선이다라는 그 부분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보하다가 이제 네. 제가 볼 땐 미국 금리 인상이나 ECB에서 양적완화 축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좀 더 밀리는 그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에게도 유로 FX 이어서 파운드도 좀 여쭤볼게요. 파운드도 저희 시간 안에서 또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럴까요? 네. 자, 뭐 저번에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FX하고 골드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까지 같은 그림들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부터 매도다. 그래서 저가 이 저가를 깨려고 한다. 그래서 깬다고 보자. 근데 지금 그 구간에 와 있죠. 그 구간에 와 있어서 얘네들이 그 구간에 온 자리는 어딥니까? 추세 지지력입니다. 채널 상단부죠. 휩쓸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1280대까지, 820대까지를 열 수 있으나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매도 못 쫓아갑니다. 단, 오늘 그렇다면 얘네들 뭐 작은 그림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내에서 그냥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뭐 1380입니까? 좀 러프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구간대 지지력 저항에 그냥 부합을 단순 부합을 좀 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치려면 매수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 쪽 관점 좀 더 열고 보시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슈 끝난 이후에 혼조세 양세에서 얘네들은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이슈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같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달러나 유로나 골드나 아니 유로나 골드나 아직 저가 테스트가 좀 더 남아 있어서 매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 지지력에서 부합을 띄던지 아니면 하방구를 한번 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삐삐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소설이지만 이거에 대한 가정을 두고 그다음에 힙소 구간들 가정을 두고 싸우시라. 그래야지 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기법상 우리가 장난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대로 매매를 하거나 혹시 잘못됐을 때 특히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추세 지지력이 있고 매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저가의 매수도 칠 수가 있죠. 하지만 매수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합을 띌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추가적으로 양봉이 쓰던지 아니면 유로가 밀리던지 하면 파운드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 휩소 구간이 이 정도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지지력 반등을 노려봐야 되겠죠. 만약에 얘를 매수를 잡았다 그러면 이런 구간 중간에서는 분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지나가고 말겠죠. 네. 단 리스크 관리하려면 아래 구간까지 기다렸다 매수를 잡으시고 이 구간에서는 단타 스캐핑만 유효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뭐 크게 움직임보다는 여기서 부합을 띠는 이 정도의 횡보 구간들 네.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타 스캘핑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횡보 흐름까지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뭐 앞서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좀 동일하신 것 같아요. 자, 공통적인 의견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유료 FX와 함께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파운드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11시 23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크루드 오일 언제 좀 짚어보나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는 54.65달러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16%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좀 마무리가 됐고 어제 종가는 54.74달러고요.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54.6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오펙 감산 합의 효과와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 셰일오일 산유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월가의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오일 가격이 오르니까 셰일오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공통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크루드 오일 하면은. 아니, 갑자기 웃음이 터진 게, 해설위원님 보면은, 저번에 지도 펼쳐놓은 게 생각이 나서. 네, 들어볼까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시황이 눈에 잘 맞다가, 최근에 좀 꼬이는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꼬였는데, 오일에서 좀, 오일도 좀 꼬였죠, 사실. 네,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진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올라갔죠. 네, 52.50을 뚫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응 전략까지는 좀 맞았는데, 52.50이 뚫리면 55달러까지만 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5달러에 왔어요. 이제 예, 뚫렸죠. 일단 뚫렸는데 뚫려도 55달러를 완전히 이제 안착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을 아직 얘기하기 좀 이르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걸 좀 짚어보면은 뉴스를 한번 짚어볼게요. 뉴스 보시면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베이커주 시추공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추공개수가 현재 지금 제가 이게 화면이 이게 가려가지고 안 나오네요. 제가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시추공개수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약간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가가 오르면서 시추공개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 지금 약간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최근 줄어든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60달러까지 간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오펙 쪽에서는 내년 말까지 감산을 유지하면서 유가가 60불 이상을 원한다. 뭐 이런 뉴스인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이고요. 네. 희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오펙 내에서도 약간 내부 균열이, 그러니까 오펙 내는 아니고요. 네. 오펙 결속은 좋은데 비오펙에서 약간 감산 같이 합의했던 데가 파열음이 좀 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사실 이제 이번 11월 달에 오펙 회의가 감산을 결정한 자리는 아니다. 감산에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감산 연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한 발 뺐거든요. 이제 뭐냐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더 팔아야지. 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팔아야 된다. 라고 한 발 후퇴했는데 반면에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사우디의 이제 에너지 장관이 석유 장관이 한 얘기가 이제 아니다. 감산 결정해야 된다. 감산 연장 결정을 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내에서도 약간 조금 이제 각자 계산법이 좀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11월 오펙 회의가 약간 연장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림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감산 합의 연장이라는 게 감산이라는 게 여러 나라가 우리 감산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나 안 할래라고 해버리면 이 합의는 서로 안 지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장하는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설사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엄청나게 상승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감산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감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감산까지 합의가 되느냐가 유가 급등 제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니라면 유가 급등 제로라기보다는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쭉 가고 있잖아요. 추세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제 55달러 안착하느냐.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볼 요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별로 안 추워요. 난방유가 별로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약간 춥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안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난방유 수요가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작년에도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도 난방유 수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오일 같은 경우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봤을 때는 55달러 이상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하나 재료가 좀 필요하다. 좀 강력한 그렇게, 모멘텀이 더 그렇게 필요하다.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55달러 이상을 돌파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하만 이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저희 뉴스도 전달 도와드릴게요. 오PEC 국가들이 11월 말에 1년여 전에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과의 합의했던 감산안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만료될 예정인 이 합의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연장하겠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당장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목요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부분 중에서 중국에서의 수요는 크루도 수입국 중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요. 네. 60달러를 넘어선 순간 BP가 구성되는 게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달러에서 55달러 사이로 들어가면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이 생산했을 때 남는 가격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55에서 6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남는 가격이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남는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단가가 더 올라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태양광도 이제 BP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태양광 주식을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좋다. 갑자기 좀 아까 연장해서 계속 주식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같이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맞는 생산 단가 이제 이익성이 나오는 그런 산업들로도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단계 쉐일 오일 다음 단계는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워낙 뭐 아침에서도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55불 근처에 갔을 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쉘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뭐 증상 우려가 뭐 적다 하지만 우선은 55불대를 가면 셀가스 가동률이 증산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해야 된다. 차익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문제죠. 네. 우선은 저희가 매매한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던 관점, 바뀐 관점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일주일 됐나요? 제가 나온 지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53불대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날 회원들한테 53.2030 맞고 매도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손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림을 보자니 생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오댔었는데 우선은 53.2030을 넘어가는 모습이 저녁 12시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대의 익재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애초에는 52.50대에서 53불 초반대 53.50을 넘어가지 않는 애들로 한번 누르려고 그랬는데 12시에 돌파하는 모습들이 넘어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5불까지 열고 55불에서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중간 자리에서 53.90까지 한번 빼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벽에 얘네들 분봉상에서의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53.40대까지 제가 가능성 열고 보겠다 이러고 54.60의 1차 그 다음에 2차 54불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55불에서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새벽에 12시가 넘어갈 때쯤 제가 11시 넘어가기 때문에 40 넘어가면 얘네들은 다시 55불 간다. 그래서 익절하시고 55불에서 다시 매도 치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호주장이 열리면서 55불을 치고 빠지기 시작해서 못 잡으신 분들은 90 위에서 매도 쳐라. 다시 재매도 또 90에서 해라. 그리고 목표가를 정확히 54.57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58까지 쳤죠. 그래서 제가 54.60부터 익절 들어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54.60부터 그냥
4.90까지 30-40평 내외에 오늘 보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치는 제가 얘네들 한번 눌림이 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50핍을 계속 덜치는 거예요. 매수는 53.40 아래서부터 단가 조정해서 제가 드리겠다 했는데 네. 어제 50핍이 좀 덜 온 상태에서 뭐 위에서도 사인 정확하게 드리고 돌파하기 전에 뭐 1020대에서 55불 얘네들 가겠다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 뭐 이렇게 저희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주봉산에서 저번에 우리가 설명한 게 있겠죠. 네. 이렇게 흔들다가 여기서 매수 쪽으로 한번 돌파를 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잡는 이유는 이 구간 때 안착보다는 한번 눌림을 줄 상황이 됐다. 한번 줘라. 기대치에 대한 거고요. 오늘 눌림 54.60대를 깨지 못하는 54.57까지의 지지력의 횡보를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대치는 추가적으로 하방 좀 더 열려야지 다시 매수를 잡겠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대 딱 그거 보니까 또, 네, 또 우연찮게 또 추세네요. 네. 저는 이미 어제 아래서부터 55불 그다음에 얘까지 예상을 했는데 딱 타이밍을 맞게 싸우고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밀리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55불 이상을 쫓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53.40이냐 아니면 52.50이냐 그래서 주문은 52.50대 오면 초보도 누구도 추세 지지력에서는 한번 배팅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타이밍에 따라서 53.40이 될 거냐 52.50이 될 거냐 그 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짧은 손절에 매도를 볼 거고 기대치는 우선 53점 중반 자리까지 뭐 정확히 뭐 4020 뭐 이 자리인데 40까지 사실 오늘 또 지금 여기서 57을 깨고 갔으면 해서 지금 익절을 저는 4550에다 걸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까지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네. 이걸 빠지는지 보려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55불 근처에서는 매수 쫓아간 거 위험하다. 네. 그 추세 매수를 하려면 53.50 아래서부터 대기를 해서 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은 분봉상에서의 추세를 지키고 있는 그림 때문에 어제도 빠지기가 힘들었지만 어제 가능성은 굉장히 있어서 이걸 계속 눌렀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55불에서 저희가 매도를 쳤고 1차 60, 그 다음에 반등 시 60 매도, 그 다음에 54.00 목표 그러니까 10대에서 한번 빼먹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얘네들 빠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53.90대 쉽게 못 깨니까 반등 시에 사고 저항 두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라고 주문 드렸고 여기서 다시 55불 때 끌고 갈 거니까 여기서 다시 매도 쳐라. 그리고 오늘 90에서 매도 쳐서 이 자리까지 빼먹으라. 이걸 변곡을 다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그림은 다 끝났다고 보시고요. 이제 제 기대치로 인해서 이거 가는 걸 지속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빠지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도로 빠져야지 매수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의 지지력을 확인하러 가는 구간 내에서나 매수를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지가 된다 해서 얘네들 눌림을 무시하고 얘네들 쫓아갈 용기도 없고요. 그 그림도 저한테는 아직 안 보입니다. 분위기는 매수 쪽으로 갈까 두렵지만 두려운 건 뭡니까? 여기서 뭐 우리 손절도 한 번도 없었지만 얘네들은 정해졌죠. 손절 라인 정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 어디서 치든 54.95 이상의 손절 잡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걔네들 지금 60대에서 반등해서 뭐 지금은 한 30핍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뭐 못 잡으신 분들은 반등했을 때 75 이상에서 매도를 쳐서 20핍 내에 손절로 그 다음에 54.40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3대 중반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짧은 손절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55불 근처에서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눌림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일봉 한 번만 봐도 되나요? 네, 네, 봐주세요. 충분히 네. 많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네, 충분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서울 경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유롭고 그다음에 네. 패널들이나 모든 해설위원분들이나 앵커님까지 해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에서 충분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우선은 얘를 뚫었죠. 그게 52.50. 우리가 추세의 매수를 잡았을 때요. 여기서 추세 매수를 잡았을 때 제가 그래서 52.50 목표를 드리고 여기서부터 저도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3불대에서 한번 눌려보려고 했고 걔가 강하기 때문에 55불을 연 거거든요. 이제 한번은 추세 저항에서 눌림을 한번 주고 재반등하는 걸 노려야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연장선상이 주봉에서의 눌림 이후에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눌림이 없으면 추가적인 매수를 갖고 가기는 이건 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매도를 누르고 있는 애들이 오늘 5,7까지만 찍고 더 이상 못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왕 갖고 있을 거면 55불 맞고 친 매도를 익절 잡고 홀딩해서 53점 중반대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부터 다시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크루돌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또 차트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전에 말씀해주셨던 가격대 안에서도 또 복귀도 함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단 55달러 근처에선 추가적으로 좀 짜라가시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눌림에서의 매수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해설위원님 가격대 정말 못 따라가면서 저희도 함께 듣고 있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비슷하게 저도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기능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일이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는 있다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52.50이었거든요. 50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원하게 돌파하면 뭐 55까지는 본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돌파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시원하게 돌파했죠. 네. 시원하게 돌파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못 보여줬던 걸 이제 다시 네. 다시 화면을 다시 바꿨거든요. 보시면 이제 달꽃이죠 시추 횟수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어느 때 발표를 하는 지표냐면 이거 이제 주간은 금요일날 항상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날 발표하는데 미국 시간은 금요일이죠. 네. 미국 시간 미국 정오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발표니까 아직 미국 시간 좀 남았죠.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할 내용이고요. 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시추 횟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서 같이 꾹 올라요. 오르다가 750을 넘기고 나서 다시 소폭 좀 밀린 부분. 이 밀린 부분 때문에 이제, 아, 그래도 쉐일오일에서 증산량이 많지 않구나 하고 네. 추가적으로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다시 시총수가 다시 살짝 소폭 늘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37개, 그리고 이제 예상, 이제 만약에 실제치가 한 750개 정도 나와버리면 아마 또 사폭 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750개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넘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유가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총 횟수가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월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다섯 번째 영업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아직 남았습니다. 좀 그것까지만 보면 좀 네.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나오네요. 그게. 네. 네. 이런 시황적인 측면과 그리고 마스터님이 지금 가격대 짚어주셨잖아요. 아, 두 정보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5일 크루돌에 대해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워낙 오늘 풍성한 이야기와 또 전략을 두 분께서 짜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벌써 11시 42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그동안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S&P와 먼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지금 S&P와 나스닥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자, S&P는 2576.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더욱더 하락폭이 크죠. 6251.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도 하방 쪽으로 보셨는데 1.16445달러 0.35%가 빠진 가격대고요. 자, 골드도 하락합니다. 0.44%까지 빠졌어요.
1271.2달러까지 눌린 부분이고요. 어제 1280달러를 돌파했는데 오늘 다시 1270달러 초반까지 밀려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볼까요? 크루드오일은 54.71달러. 아, 뭐 앞에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골드 지금 폭락하고 있네요. 네. 골드가 오늘 금요일장에 금봉상으로 골드가 지금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구 밀리고 있는데. 있는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이 뭐 아직 뭐 추세적으로 확 밀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은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좀 포인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요? 팔라듐입니다. 팔라듐. 팔라듐인데 지난번에 팔라듐 얘기 드렸을 때 팔라듐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팔라듐과 네. 백금, 플래티늄과 네. 팔라듐은 각각 쓰이는 게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꼭 그게 하나, 예, 나중에 팔 때 준비해라. 네. 한번 봐봐라. 전원장치 혹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예, 이제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을 한번 경신을 했어요. 경신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지받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예,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저감 장치에 들어가 있는 그 쓰이는 게 팔라듐이고요. 그 팔라듐 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수요 산업 수요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볼 수 있지만 사실 근데 팔라듐의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력으로 매매하기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시세 정도 흐름만 산업금속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얘기를 드린 거고요. 구리가 또 우리가 좀 생각 금속을 보는 김에 한번 보자면 구리는 이제 고점 형성한 뒤로 이제 다시 소폭 이제 밀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PPP라 그래가지고 이제 PPP가 뭐냐면 민관 협력 사업이에요. 민관 협력 사업인데 이제 중국의 민간 협력 사업 규모가 10조 위안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집행된 게 한 4조 위안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요는 많다. 분명히 분명히 PPP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내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내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규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구리가 잘 가다가 네. 잘 가다가 이제 살짝 밀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산업금속도 좀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귀금속 부분이 항상 많이 보니까 네. 귀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속보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나라는 그런 속보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원유라든지 이런 구리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원자재 시장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아니냐라는 그런 네. 기사가 오고 있는데 저 방금 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맞는데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아직 좀 봐야 되나. 슈퍼사이클인데 네. 원자재 중에 이제 골드는 또 이제 밀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산업금속 쪽이 슈퍼사이클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반도체가 완전 슈퍼사이클이고 네. 아직 산업금속 쪽도 슈퍼사이클을 하기에는 아직 좀 미진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이전에 선재 마스터님이 의견 저희가 업앤다운 할 때 좀 보겠다라고 좀 의견 표시를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좀 네. 보면 골드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네, 오른 그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여기서 기술적 포인트를 선재 마스터님 집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빠르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70까지 떨어졌네요. 네. 뭐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는지를 본다. 그 다음에 골드하고 유로는 그래서 오늘 반등 시에 다 올 매도를 드렸다. 크루드오일도 55불에서 매도를 드렸다. 맞아요. 그리고 네. 크루드오일은 아니 골드는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다. 보지만 매수를 받으려면 매도 저가를 깨는지
보고 본다. 그게 아까 이거였죠. 이 아래 구간까지 와야지 매수 본다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잡고 있는 애들을 홀딩하든지 얘네들 우리가 여기서 끌고 간 이유는 이 저가를 깨는 걸 보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왜 그런지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왜 저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리딩할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그냥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가를 깨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초보 입장에서 보시는 거는 그냥 이거죠. 어차피 얘네들 맞고 매도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채널 지지력을 깼다. 반등 시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보든지 매도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면 그냥 저가 깨는지 기다립시오. 이 쌍저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장에 지금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 저희 신세계 1부부터 함께 하셨더라면 정말 좋겠네요. 외신 속보로는 네. 지금 네. 그림이 이렇습니다. 외신 속보로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이유를 이제 외신 속보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PMI 잘 나와서 아, 방금 전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PMI요? PMI가 이제 잘 네네. 나와서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실망했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PMI에서 잘만 나오면 금리 인상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PMI가 잘 나와버린 바람에 그쪽 반응이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상당히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외신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PMI, 서비스 PMI가 비제조 PMI죠. 이쪽에서 PMI가 잘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달러와 반등시키고 그 부분이 이제 골드 끌어내리고 국채 끌어내림.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고 유로화도 같이 밀림. 네.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2년 내 최고라고 하는데요. 아, 네. 그래요? 네네. 그러게요. 참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저는 이제 뭐 두세 달 거나 일주일 거, 그 다음에 30분 앞에 거, 3시간 앞에 거를 미리 분석하고 그걸 보잖아요. 네. 우리 서울경제에서 하신 거 보시면 제가 94.20대 달러 지지력 여부 본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방송 때. 네. 그럼 차트에서 보자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자리에서 우리 계속 매수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 그림 좀 큽니다. 여기 열린 구간이. 근데 제가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기서 어차피는 부합은 뛴다.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부합 뛰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가격은 어딘지 정확히 알겠는데 여기 위에를 시도할지를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냥 94.20대 지지력의 매수다. 그래서 다른 애들 뒤집으면 유로 골드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샷지다. 그래서 네. 얘네들 매도 계속 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얘를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돌파는 아니죠. 이 정도 치는 건 쳐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돌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서 저걸 넘어갈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계속적으로 저가 테스트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도 그거 볼 거고요. 물론 신규가 손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관점 뭐 몇 주 전부터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뭐 거의 9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 10월 15일쯤에 또 나와서 말씀드렸었고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나왔을 때도 말씀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게 또 시황이 뒷받침 돼버리잖아요. 네. 참 신기하게. 네. 그래서 재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타이밍에 시황이 뻥 터지고 이상하게 맞아요. 아는 것처럼 그래 선재야 네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뉴스 한번 빵 터지고 지표 빵 터지고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한 첫 때 첫 번째 달러 인덱스 반등할 때 이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때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위안화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때부터가 달러가 아마 바꿀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네. 저희가 서경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외선물 방송하는 것 중에 최초로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 드립니다. 예, 왜냐면 어디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 방송을 저희가 서울경제TV 방송을 보시면 참 좋은 시황을 좀 좋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함도 역시 마스터님과 함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송이 아닌가. 아우 상당히 분위기 좋네요. 아 그렇네요. 예.
자, 이번 한 주 마무리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2부 정말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 자, PM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영향을 받으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이전에 또 선재 마스터님 나와주셔서 또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함께 대응하면서 확인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보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52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골드까지 지금의 하락세 1270달러가 깨졌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S&P와 나스닥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더욱더 하락폭이 더 큰데요. 6242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0.13% 약보합 257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270달러가 좀 위태한데 공방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1269, 1270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나스닥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6243.75포인트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부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 두 분께서 지금 하락 쪽으로에 대한 가격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잘 하셨다면 좋은 수익 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리와 뭐 앞서서 저희가 기사 내용에 구리와 은에 대해서 원자재에 대한 내용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구리와 은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1% 넘게 빠졌고요. 구리도 거의 1% 가까이 빠진 수치인데요. 0.8%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월물로 보고 있는데 은과 구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에서 네. 이제 샤오캉 들어가기 전까지 GDP 우려는 않겠다. 그 코멘트 나온 뒤로 좀 구리가 좀 밀리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래서 PMI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뭐냐면 기업에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이제 그 수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PMI를 발표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와 비슷한 거, 이제 BSI라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BSI요? 네. 그래서 네. PMI가 이제 구매 관리자, 각 기업 보시면 구매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 담당자들한테 조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거, 뭐 교육용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아, 해설위원님 나와주셔서 정말 다양한 네, 의견을 했는데 저희가 오늘 신세계 1, 2부 정말 네 가지 이슈와 그리고 그에 맞는 또 파생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선재 마스터님. 네, 구리 반드시 추가적인 매도 노리시고요. 아, 차트들 다 이렇게 딱 그림들 다 그려드리고 싶은데, 아, 시간 네. 너무 아깝습니다. 네. 자,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매일매일 리딩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항상 모든 변곡점들 다 실제로 리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봤다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다 먹지 않습니다. 30분에 갈 때가 있고 이틀 걸릴 때가 있고 3일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점에서 또 작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 능력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쉽게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장은 영원히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해왔고 이제까지 실현시켜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네.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많은 준비들 하시고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정말 2시간 꽉꽉 채워서 알찬 전략과 그리고 그 전에 매매에 대한 복기까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도와주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김종철 해설위원님 한 말씀 할까요? 네. 그 어차피 해외 선물 시장은요. 어떻게든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CME에서 지금 연내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 상장한다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곧 이제 가상화폐를 해외선물로 거래하시게 될 거예요. 가상화폐에 관심 있었던 분들 결국 해외선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계속 받으시고 보시면서 이제 이런 감각들을 많이 익히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CME에서 뭐 이달 안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뉴스에 의해서 뭐 원화로는 지금 800만 원이 네, 넘는 네, 비트코인 가격대까지 이제 상승을 뛰었죠. 했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정말 큰 상승을 이어갔는데 자, 6,6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는 해외 선물의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만큼 곧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더 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 화폐 또 공부해야 돼. 이제 아, 네. 저희 서울경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신세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